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땐 예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신앙 간증을 하러 왔는데 그분은 얼굴이 흉악하게 마비가 됐어요.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저의 안수기도도 여러 번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못난 얼굴을 갖고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기가 힘이 되는데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호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오히려 사랑해 주면 나의 능력이 네게 임하겠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원하는 사무실에 있으면 는 낫지 않는다. 그 계시가 왔습니다. 그 계시를 받자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가 용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에게 복을 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울을 내서 보니까 거울 안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또 보니 틀림없이 자기인데 조금 전까지 비뚤어진 얼굴이 밝고 맑고 환하고 미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함을 치고 놀라셨습니다. 직행으로 저에 뛰어들어와서 목사님 내 얼굴을 봐주십시오. 내 얼굴이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미움을 마음에서 쫓아내니까 치유가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미움은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 병은 우리가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속사람과 그 사람 두루 합쳐서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에서 한번 얹어 보십시오. 내지요. 있는데 속사람과 그 사람이 합쳐서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과 보이는 그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이지만 순서를 보면 마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몸인 것입니다. 네, 몸은 하나지만 순서는 있어요. 마음이 먼저고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마음, 즉 생각과 꿈은 믿음과 더불어 먼저이고 몸, 즉 감각과 느낌, 물질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입증한 연구가 있는데 70대 노인들을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70대 노인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70대 그 나이에 경험한 일은 절대 말하지 말고 50대 이야기를 현재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50대 이야기를 하고 70대 노인들이 화장실 일, 부엌 일, 집안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70대 노인의 시력, 청력, 기억력, 악력이 전부 50대 젊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실제로 몸도 젊어졌습니다. 몸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젊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 일을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 한 20년 더 젊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젊고 활달한 생명도 마음에서 나오고 늙고 지치고 늙어져 버리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야. 너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젊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제가 찔리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육체가 젊어지고 활달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첫째는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고 그 다음에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이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리냐며 저의 상하는 우리 죄악을 리냐며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았다.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몸이 그렇게 따라와요. 이사야 53년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노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을 예수님이 맡아서 찔려서 청산했지. 우리가 예수님 우리 때문에 청산 한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육체가 그 죄를 이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전부 우리 위한 것이요 그 통로는 우리가 마음에서 그 고난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육체도 그와 같이 고난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 재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육체가 그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매님 여러분
늘 젊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몸이 따라하면 놀랍게 젊어져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친한 미국 친구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테니까 그 선물을 귀하게 느끼라고. 그래, 난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그러냐. 옷을 한 벌 사 주려고 그러냐.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물이라고 주는 것은 박스를 열어보니까 손은 거울이야. 보고서 내 얼굴이 보는데 그게 글을 지어놓기를 네가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을 그 얼굴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얼굴이 찬란하게 이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너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따라간 것이다. 매일같이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고 너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해놔서 내가 진작 뭐 큰 것일 줄 알 때면 거울을 주어서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그냥 내 최상 머리에 거울을 갖다 놨는데 매일같이 보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때는 얼굴이 환하고 어느 때는 컴컴하고 어느 때는 잘나게 보이고 어느 때는 못나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 잘나게 보이고 명랑하게 보이고 튼튼하게 보이는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육체가 따라오는 거라. 그래서 요사이는 거울을 들고 조용히 너 건강하다. 너 명랑하게 보이는구나. 너 쾌활하다. 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그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나니라.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생각,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육체가 젊고 힘이 있고 당당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와 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천, 내 생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육체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참 육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오정복음으로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오중복음을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추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가난과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병 낫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부활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마음의 생각이 온몸을 변화시켜주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마음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집에 생활을 바꾸는 것보다도 내 몸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도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낸 존 맥스웰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생활에 달라지기를 원하는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생각부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환경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바꾸려면 어떻게 할래야 바꿀 수 있습니까? 물었더라도 생각을 바꾸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계 깨진
유리창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Broken windows. 건물에, 새 건물에도 유리창을 깨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얼마 또 내버려 놓으면 그 집엔 유리창이 차례로 깨어져. 유리창이 다 깨지면 나쁜 집이 갈 데 없는 깡패들이 모여있는 건물이 돼요. 그러고는 건물은 폐문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정직한 생각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결국 그대로 놓아주면 집 전체가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때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인생 전체가 황폐하게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내가 성공적인 전쟁을 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기울어진 인생은 실패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말이 분분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천만 성우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모아가지고서 일거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조상과 달라서 우리 조상은 소원하고 보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우리 평생에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볼 줄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평양에 가면 조용기 심장 병원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하고 사이가 좋을 때 우리가 비행기 전세를 내어서 우리 교회의 대표들이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게 병원을 세례받은 것이 조용기
심양병이라고 병을 주는데 제가 조용기라는 이름을 뽑아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 우리 북한에는 남한과 달라서 좋은 일을 해준 사람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까 당신이 병원을 세워주니 고마워 이름을 붙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저는 은퇴를 하고 나와서 지금은 북한이 다른 길을 통해서 병원을 빨리 완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때가 왔으니 조용기라는 이름을 떼고 병원을 완성해 주길 바란다. 빼줄지 안 빼줄지 모르겠지만 빼줘도 좋고 안 빼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심장병 걸린 어린이들을 치료해 주는 병원을 세운다는 것만 해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신 일인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 선구자 호레이스 맨이라는 사람은 습관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습관에는 밧줄을 짜고 있다. 이렇게 짜여진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도 습관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생각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한 습관을 기르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과 몸이 하나지만은 순서적으로 마음에 들어온 것이 몸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생애에 생각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그 생각이 따라서 육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야훼를 기뻐하라 그래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육체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야.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성공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자기 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처녀가 우리 어른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소개장을 서달해서 소개장을 하나 받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소개장을 내줬어요. 이스라엘 왕이 소개장을 읽어보고 이건 틀림없이 나에게 전쟁을 걸어온 소개장 편지다. 소개장을 가지고 왔는데도 왜 병을 안 고쳐주냐. 전쟁할 조건을 찾는다고. 화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그렇게 노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그를 나에게 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에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며 나아가라고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난 문둥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에게 갔기 때문에 병도 낫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당회장이 설교할 때 늘 말하는 절대 믿음.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축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나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일어난 것이 환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환경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에 육체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꿈에 계시를 받았더니 설교를 하는 것인데, 꿈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꽉 차고 열차 준비했는데, 오른편 우리 성도들이 나가 있고 나는 왼쪽 역 밖에 남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 목사 빨리 오시오, 빨리 건너시오, 차가 떠나면 안 됩니다, 빨리 오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에 꽉 들어차야 너희 성도들 있는데 들어갈 수 있다. 마음에 꽉 차지 않은데 성도들의 빈 마음으로 가서 무엇을 줄 것이냐. 마음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십자가의 은혜가 꽉 들어차서 건너가야 되냐. 순서가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에 꽉 안 차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지 않고 건너가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너는 이곳에 천주 소식이 꽉 들어차고 건강이 들어차고 축복이 들어차고 천국의 영광이 벌어차고 꽉 차서 너희 생도들을 창고 삼아 그를 건너가면 큰 축복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일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순서, 마음과 몸은 한 몸이지만, 순서는 꼭 따라야 가야 된다는, 그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생명입니다. 시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파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중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보리산에 십자가
밑에 우리가 서서 살면 모든 부정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청산되고 성령이 십자가를 통하여 긍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비클리는 기쁨이란 말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말이요. 기독교 보험서에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지만은 마음과 몸이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진 것이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안수기도 받으러 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는 생각을 마음에 꽉 붙잡았어요. 마음에 꽉 붙잡고 자나 깨나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마음에 꽉 들어차면 몸이 따라옵니다. 별도리 없습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생활과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일조 드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의식이 사라지고 축복이 마음속에 꽉 들어찬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별 수 없이 축복이 물질적인 환경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가 있는 곳에 육체와 환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여러분 가슴 속에 채워놓으십시오. 꿈도 생각도 여러분 가슴 속에 채워놓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제가 첫째에 맞으므로 난 나음을 얻었다. 난 나음을 얻었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말을 하면 몸은 따라옵니다. 가정과 환경이 여러분 생각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각과 환경은 서로 상대화되어 있어서 생각을 환경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자가 아닙니다. 못난 자도 아닙니다. 자꾸 나는 못났다, 나는 패했다, 나는 망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환경은 그 생각을 따라옵니다. 나는 절대 승리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난 나았다. 내 생각이 절대 승리로 굳어져 있으면 육체는 그 생각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나오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